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무기가 세계시장에서 연이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호주, 인도에 이어 상임이사국이자 영연방위 수장 영국으로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영국은 대한민국에게 적극적으로 항모기술과 노하우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때마침 교체가 예정된 영국군의 자주포를 현재 개량이 예정된 신형 K9에 입투 자주포로 도입하겠다는 일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의 명품 무기 수출효자로 불리는데요. 동급 자주포 중 서방권 제1의 베스트셀러로 현재까지 유럽 4개국과 터키, 인도 등에 판매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번에 무인포탑으로 개량되며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 예고되고 있는 K9A2 자주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들이 진행하던 장갑차 사업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호주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 중인 레드백 장갑차도 자신들의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레드백은 영국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무기가 영국의 자주포 대체 사업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영국 때문인지를 먼저 알아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이 세계에 가지는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18에서 19세기 북미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제 문제들이 영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미얀마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 홍콩 자치 등이 영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문제들을 무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내려온 이 문제들은 그저 무시하기에는 영국과 너무 얽혀 있으며 또 이 문제들을 무시하기에는 영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항상 외교력이나 경제력뿐 아니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영국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만큼 협력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 영국은 미국의 대중봉쇄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홍콩을 두고 중국과 대립 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홍콩입니다. 홍콩은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에게 빼앗은 영국령이었는데 중국을 통일한 중국 공산당의 반환 압력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영국은 홍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홍콩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홍콩의 민주화 자치를 조건으로 홍콩 반환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철저하게 침해했고 코로나 사태 때에는 사실상 홍콩을 병합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영국은 홍콩 시민들의 영국 국적 취득을 돕고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군의 아시아 작전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영국의 항모전단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목적 역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먼 나라입니다. 항모전단 같은 핵심 전력을 잠깐이면 몰라도 항시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배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자국 안보를 지켜야 할 주력 함대가 이탈해 발생할 전력 공백 역시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저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압박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영국에게는 상당히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더욱이 한국과 영국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제이든 대립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한 조건이지만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영일동맹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영국의 아시아 영토를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우호관계를 맺기에는 아무래도 한국과 달리 신뢰가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국의 항모기술과 노하우를 판매하려고 하는 건 한영관계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안보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과 상황 아래서 영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K9A2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소식은 한국을 더욱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주포를 만든 나라입니다. 무려 1910년대에 전차를 개량해 자주포를 제작했는데요. 이후로도 여러 자주포를 만들었던 기술 선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 각국의 국방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영국 역시
고가의 장비를 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주포 역시 그러했는데요. 소련에 대항해 창설된 유럽연합군 나토의 자주포 공동개발 계획인 SP-70 프로젝트가 날아가면서 참여국이었던 영국 역시 시대에 맞는 자주포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영국이 자체 개발한 자주포가 바로 AS-90 155mm 자주포인데요. 660마력의 엔진과 39구 경장, 155mm 포를 탑재한 AS-90은 동시대의 다른 자주포보다 두꺼운 장갑을 가져 생존성이 높았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유기압 현수장치를 설치하여 별도의 고정대 설치 없이 정차 후 즉시 발사가 가능했고 발사 속도 역시 빨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K9 역시 개발을 위해 이 자주포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AS-90 역시 노후화됐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K9 초기형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요. 1000마력의 엔진 3분간 분당 6에서 8발을 연사하거나 1시간 동안 분당 2, 3발을 연사할 수 있는 K9과 달리 3분간 분당 6발을 겨우 발사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연사할 수 있는 최대 발사 속도도 분당 2발에 불과했습니다. 엔진 또한 K9의 절반에 불과하며 AS-90의 39구 경장 155mm 포는 52구 경장 155mm에 비해 위력과 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K9이 보조전력 장치를 추가하고 전자 장비를 개선해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높인 K9의 요원으로 전량 개량됐지만 AS-90은 이렇다 할 개량 계획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예산 부족으로 개량 사업이 취소되었는데요. AS-90은 개발 당시부터 52구 경장 155mm 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줄어드는 국방 예산과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로 해당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이제 와서는 만든 지 수십 년 된 자주포를 억지로 개량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싸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가 개량을 생각할 때 한국의 K9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K9은 우리 군만 1,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수백 대가 팔린 21세기 서방권 자주포의 표준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K9 자주포가 서방권 국가들의 팔린 물량만 따진다면 점유율이 50%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의 K9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산된 엄청난 숫자는 개량 사업의 단가를 낮춰주고 부품의 단종을 막아주기 때문에 구매국 입장에서 이 부분은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군 단독으로 자주포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영국은 향후 부품 수급과 정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고작 100문에 불과한 AS-90을 개량하는데 막대한 개량비를 들이는 이 실전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믿을 수 있는 K9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이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K9A2입니다. K9A2는 포탑부의 완전 무인화를 추구하는데요.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된 완전 무인 포탑을 통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줄어든 승무원 탑승 공간만큼 여러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K9A2는 지난 2016년 런던에서 열린 미래 포병전력 세미나에서 이 장비를 영국에 공개했는데요. 자동화를 통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전력 보조 장치의 출력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3분간 분당 최대 6에서 8발을 발사하던 기존 수준에서 AS-90의 2배에 달하는 3분간 분당 10에서 12발의 발사 능력을 확보했으며 강력한 전자장비를 활용해 완전 무인 상태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정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는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이후 자리를 잡은 K9A2는 사격할 때 하차하여 BTCS를 이용한 원격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3명 인원이 3-4대의 자주포를 이동시키고 동시에 발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영국은 성능과 미래가 확실한 한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K9A2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레드백의 영국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영국은 3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5천억 이상의 예산으로 개발한 AJAX 장갑차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의 기존 장갑차를 대체하고 영연방 전체에 판매하려 했던 이 야심찬 계획은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시속 20마일, 킬로미터로는 시속 32km 이상으로만 가동해도 엄청난 진동으로 승무원의 이명이 발생하며 장전장치의 결함 역시 심각합니다. 그 와중에 길어진 사업기간과 줄어든 생산량으로 가격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영연방 국가인 호주군조차 AJ-EX 장갑차를 버리고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우리 레드백을 차기 장갑차 사업의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영국 국방부가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3.5억 파운드의 예산이 들어가는 AJ-EX 프로젝트를 지속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국은 AJ-EX 사업이 취소되고 새로운 장갑차 도입 사업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K9A2가 영국에 자주포로 도입된다면 연이어 레드백 장갑차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한 국가에서 무기를 단일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지보수 비용과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한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K9과 파워팩이 같은 레드백은 적어도 AJ-EX처럼 진동으로 승무원이 부상을 입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으며 성능도 훌륭합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호주가 레드백 도입을 결정한다면 영국 역시 함께 도입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레드백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이 레드백 사양 K-21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이 수량만으로도 1천 대 이상의 레드백이 생산됩니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수천 대의 장갑차를 교체해야 하는 미국 역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이어 서방권의 표준 장갑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명품 무기 행진이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